정부가 8월부터 대전 등 광역시 민간 부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공공 분양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공공 분양의 전매 금지 기간이 오히려 민간보다 더 짧아지면서 자칫 청약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8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6개월로 돼 있는 기존의 민간 부분 전매 제한 기간을 없애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막은 겁니다.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분양가에 따라 3년에서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대전 같은 비규제 광역시는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 이후 줄잡아 2년 반가량은 집을 팔 수 없는 민간보다 공공분양의 전매 제한 기간이 더 짧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민간 부분의 청약 과열은 잡겠지만 실수요 중심의 공공청약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역전된 상태에서는 공공택지의 청약 경쟁률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민간 부분의 청약 과열 차단책을 강조하다 보니 공공 부문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국토부는 해명했습니다. 민간 택지랑 공공 택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 공공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같은 시점에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것 때문에 공공 택지에 대한 뭐 청약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겠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